금지행위입니다. 33조 1항도 있고 2항도 있고요. 33조 1항은 10개 있는데 10개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다 금지된다. 우리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우리 중개업하는 식구들은 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 3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므로 행정처분도 있고 행정형벌도 있는데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외우셔요. 금지인은 임금. 다시 금지인은 임금. 추상전화. 그럼 소공인은 맨날 만만한 게 자격정지죠. 자격정지는 금이 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판매 명수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관직상투 구단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럼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판매명수 위반했다. 그럼 임동치 더하기 1-1.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직상투 구단 위반했다. 임동치 더하기 3-3. 소공이 판매명수 위반하면 자격정지 더하기 1-1. 소공이 관직상투 구단 위반하면 자격정지 더하기 3-3. 공통으로 속하는 것이다. 이 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므로 행정처분 없이 형벌만 3-3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꾸단하고 이 다섯 가지가 2020년에 신설되면서 이 일곱 가지를 신고했을 땐 포상금도 드려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판매 명수 관직상투를 찌르면 포상금은 안 주는 거잖아요. 그쪽에 액수로 잘 나오니까 포상금까지 같이 알면 되겠다. 그래서 쭉 순서대로 하면 15개인데 쭉 열거되다가 꾸단부터 5가지 여기까지만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판. 판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중요사항을 속였다. 우리는 직업이 중개업이라 중개 대상물 매매업 해서는 안 된다. 토, 건, 입, 광, 공, 매매업은 금지된다. 그 다음에 저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협력했다 이거예요. 또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그래서 판매명, 그 다음에 사례징역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았네. 중개보수 초과죠 뭐. 판매명수, 그 다음에 관계법령, 주택법 등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는 대표적으로 청약통장 같은 거예요. 이거에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면 3-3.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관직상. 그다음에 투는 투기 조장인데 두 개 있어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이나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미등기 전매한 거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를 했다고. 미등기 전매하는 걸 도와줬으니까 바로 투기 조장 행위. 3-3. 또 하나 있어.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네가 중개했어. 이것도 투기 조장이죠 뭐. 자, 관직상 투. 다음에 개공이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가짜 매매 계약을 도와주는 거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의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꾸.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구성해서 친목단체 구성해가지고 친목단체 이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중개하지 않기로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죠.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하지 않기로 하자. 또 하나 우리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중개를 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꾸단 이것도 3-3.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임등치 소공인은 자격정지 형벌은 3-3. 찌르면 포상금도 주고 다음 33조 2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다음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요. 안됨은 게시판에 종이 붙이는 거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집값 막 뛰어오고 이러고 싶은데 저 개업공인중개사가 징그럽게 말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단톡방에 1번 공지사항 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맙시다 이거. 두 번째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나 중개해주는
특정 개업 공인 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저기 부동산이만 내놓읍시다. 다음,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얼마 이하로 우리 팔지 맙시다. 이거죠. 다음,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 개업 공인 중개사가 표시 광고에 있는데 금매물이야. 가격 싸죠. 당장 안 내려. 이거죠. 그 다음에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이거 좀 세네. 말 잘 듣자. 이거죠. 그다음에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 이건 좀 낫네. 대가 약속하고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금지행위입니다.